친구들 안녕. 보미 언니한테 택배 왔어요. 어? 택배가 왔대요. 뭘까요? 우와, 뭐가 들었을까요? 잠깐! 같이 봐요, 뽀미 누나. 그래, 사나. 한번 열어볼게요. 쭝? 어? 우와, 이게 뭘까요? 숯이에요. 우리 도깨비 마을에도 많아요. 오, 그렇구나. 그래요, 숯이에요. 근데 항상 궁금했는데 숯이 뭐예요? 뭐에 쓰는 물건이에요?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궁금하지? 네. 그럼 숯을 만나러 가볼까? 좋아요. 숯을 만나러 뾰로롱 뿅뿅. 뾰로롱 뿅. 여긴 숲이네? 나무들이 많아요. 뽀미 누나. 어머, 참나무구나. 저 지금 떨고 있나요? 응? 아, 그러고 보니 좀 떨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무슨 일 있어? 그게요, 너무 설레고 기대가 돼서 그래요. 설레고 기대가 된다고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요. 난 이제 곧 숯이 될 거야. 참숯. 참숯? 난 아주 강하고 단단한 나무야. 뜨거운 물기를 잘 견디고 나면 아주 멋진 참숯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숯이 되는 게 그렇게 설레고 기대가 돼요? 응, 숯은 정말 멋진 거거든. 숯은 집을 따뜻하게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 때도 사용돼. 뽀뽀뽀 친구들 중에는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어본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을 거야. 고기가 훨씬 맛있었을걸? 또 숯은 옛날엔 대장간에서 철을 가지고 칼이나 가위, 무기 등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였어. 숯으로 피운 불은 아주 뜨거워서 강한 무기를 만들기에 적당했지. 그리고 옛날에 다리미가 없을 때 다림질을 할 때도 숯이 사용됐어. 그뿐 아니야. 숯은 지저분하거나 안 좋은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 먼저, 숯은 안 좋은 냄새를 없애줘. 뽀뽀뽀 친구들 중에서 냉장고에서 숯을 본 친구가 있을 거야. 그게 다 냉장고에서 나는 음식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야. 또 꼬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신발장에 숯을 넣어두기도 하지. 숯은 공기 중에 있는 나쁜 먼지들을 없애주고 또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어. 또 숯은 나쁜 균들을 없애주기 때문에 간장, 된장 등을 담글 때 항아리에 반드시 꼭 숯을 넣었어. 나쁜 균들이 퍼져서 간장, 된장을 못 먹게 만들지 못하도록 막는 거야. 뿐만 아니야, 숯은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이 있어서 옛날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새끼줄에 숯을 묶어서 문 앞에 매달아뒀어. 숯이 강한 힘으로 나쁜 기운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지. 그리고 숯은 몸에 안 좋은 독을 없애주기도 해. 굉장하지? 숯이 이렇게 대단한 거였다니 진짜 몰랐어요. 산이가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 훌륭한 숯을 잘 만들고 참 잘 활용하셨지. 아까 참나무가 말한 것처럼 생활 속에서 숯을 사용하는 일이 아주 많았어. 그런데 숯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참나무가 어떻게 숯이 되는 거죠? 그건 말이지. 먼저 밖에서 며칠 몸을 말리며 마음을 가다듬고 좋은 숯이 되기 위해서 몸에 있는 물기를 최대한 날려보내야 해. 그리고 가마라고 하는 불 때는 곳으로 들어가지. 나처럼 좋은 나무들이 가마에 가득 들어가고 나면 가마 입구를 막아.
그때부터 우리는 뜨거움을 견뎌야 해. 하지만 이를 악물고 견디고 견디면 멋진 수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우와! 정말 대단해요. 엄청 뜨거울 텐데. 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꼭 참고 견디는 거야. 우와, 진짜 엄청나다. 자, 나도 이제 곧 수치될 거야. 수치되어서 다시 만나자, 사나. 네, 틀림없이 멋진 참수시 되실 거예요. 고마워. 자,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네. 뾰로롱 뿅뿅 집으로. 뽀뽀뽀 친구들, 숯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았죠? 숯은 참 귀하고 좋은 물건이에요. 뽀미 언니도 방 한쪽에 이 숯을 잘 놓아둘 거예요.